점프할 거거든요. 점프해서 뭐 먹는다고요? 저희가 상어가 꼬기랑 놀자잖아요. 네. 얘네랑 노는 거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하는데 얘네의 습성이 있어요. 제가 그 습성이 이용해서 할 수 있나 없나 연습을 했었거든요. 개인기를 완성했습니다. 돌고래 개인기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이런 아루아나 개인기라고요? 지금 실버가 뛰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야 우리나라 최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국내 최초 아루아나 개인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진한 거죠? 미꾸라지. 이거 미꾸라지인가요? 예. 잘 보세요. 사람 아 미롬이네?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자, 우리 웜 보고 있었는데 미러미인데 네, 슈퍼미러미고요. 누가 뛴 거야 지금? 자, 잘 보세요. 얘들이 자 하나 둘 셋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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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지어 타이밍도 맞았어. 개인기 어때요? 우와 쟨 거 같은데 얘 실버네. 아, 카메라로 뜁니다. 와 미쳤다. 개인기 미쳤다.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아, 한 번 더? 예. 얘인 거죠? 예. 네네. 다른 실버도 뛰긴 하는데 얘가 점프력이 월등히 좋다. 실버 준비! 실버 맞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우와! 와, 그 자리에서 그리고 뛰고 바로 그 들어가 버리네요. 제자리 뛰기 느낌으로 뛰네. 이게 사실은 예. 이 친구들이 야생에서 예. 나뭇가지 위에 있는 벌레들을 점프해서 잡아먹고 들어가요. 제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다가 그러면은 웜을 한번 줘볼까 하고 사실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가지고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 뛰기 전에 포즈가 있습니다. 볼에서 그쵸 그쵸 네.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네. 자 한 마리 잡으면 준비! 하나 둘 와 너무 재밌는데요?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 저번에 한 번 너무 높게 뛰어가지고 나한테 얼른 집어넣어줬습니다. 조심해야겠다. 아 근데 이게 먹이가 없을 때는 안 뛰겠죠 그러면? 네 먹이를 보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는 알비노 실버고 이 네. 친구는 일반 실버인데 네. 알비노 실버는 시력이 많이 좋진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위에 이렇게 올려도 저 친구가 뛰는구나. 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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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뭐야? 걔는 오스카 아니에요? 오스카 자 지도 얘도, 달라고 얘도 네, 오스카 점프! 오! 어설프지만 해 얘들. 뛰긴 뛰어 그죠? 사회생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얘들도. 먹으려면 뛰어야 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얘가 꼬리를 막 동그랗게 마네요 뛰기 전에. 뛰기 전에 도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면에 팍 치면서 뛰는 것 같아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 와 추진력을 얻기 위해. 나중에 뭐 전국 아쿠아리움에서 이거 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실버를 잘 지켜야 되나? 이 실버들도 먹는데 또 온다 또 온다. 너 말고 넌 그만 먹어라. 그래. 적절하게 게시, 음식을 적절하게 줘야 되니까 먹을 거를. 와. 미안. 확실히 시력이 약합니다 제가. 야 재밌네요. 이렇게 물고기들이 인위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얘네 야생의 그 습성을 이용해서 이걸 지금 적용을 시켜보신 거잖아요. 저도 할 줄 몰랐는데 사실은. 야, 아이 그래 이 아이디어가 참 재미있는 것 같고 좋네요. 또 키우는 재미가 있고 이렇게 와서 또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먹이주기 체험도 해보시고 이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안에 근데 이 수조도 꽤 커요. 어마어마한데 몇 미터예요 이건? 3미터밖에 안 돼요. 이게 3미터밖에 와. 야, 이 안에도 보니까 다 여과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단하네요 진짜.